팀 선수들 입장에서 모두 체력적으로 부담이 더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제 루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제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중계를 보내드리고 있는 저희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네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성공. 어드밴티지 선언이 됐어요. 그대로 넘어갈 슛! 막혔습니다! 아, 지금 좋은 선방 정규진. 빵아빡 성공. 어드밴티지 선언이 됐어요. 그대로 넘어갈 슛! 막혔습니다! 아, 지금 좋은 선방 정규진. 빠르게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중앙에서. 루안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안에 나왔어요. 뒷공과 박스 안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여기서 있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김혜수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 김천 또 밀어줬어요. 중앙에서. 루안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안에 나왔어요. 뒷공과 박스 안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여기서 있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김혜수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 김창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공략을 계속했던 것. 중앙에서 경주환 수원. 두 선수가 겹쳤어요. 나와요. 역습 상황. 김혜수 축구단. 루안. 박사철. 루안. 루안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심의 패스. 판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창대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김창대 전지 패스. 좋은 패스. 박스 안쪽. 일단 뒤쪽으로 슛. 막혔습니다. 공 살아 있어요. 안쪽을 봤습니다. 루안. 루안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루안 스텝 오버 화려합니다. 박스 안쪽. 네, 그렇소. 슛. 골! 들어갑니다. 스코어 2-0. 김혜수 축구단 오른쪽으로 루안 쪽을 봤습니다. 루안. 루안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루안 스텝 오버 화려합니다. 박스 안쪽. 네, 그렇소. 슛. 골! 들어갑니다. 스코어 2-0.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김혜숙 축구단 뛰면 공이 더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루안 선수는 그것을 능가해서 자신의 스피드를 더 살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수비가 걷어냈어요. 넘어졌습니다. 김창대. 지금 김창대 선수가 조금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김창대.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석훈 중앙으로 슛 떴습니다. 지금은 배천석의 슈팅. 지금 순간적으로 전석훈 선수의 김창대가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떨어뜨려줬어요. 루안 슛 벗어납니다. 지금은 박스 안 다위 박스 안쪽 붙여줬습니다. 펀칭 멀리 가지 않았어요. 공다위가 올려줬고 그대로 왼발 슈팅 굴절. 박스 안쪽에 선수 한 명 넘어져 있는데 크로스 벗어납니다. 경주와서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 크로스가 빗나가고 맙니다. 지금 하프타임이 끝나고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한 골을 더 한 골 추격하면은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 한 명이 박스 안쪽에 넘어져 있는데 일단은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0. 김창대의 선제골 그리고 배천석의 추가골이 나왔어요. 김희시청의 공격력이 지난 경기와 다르게 굉장히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의 집중력도. 김창대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넓은 공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크로스. 하지만 이 크로스를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헤딩을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완성이 되는 대로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장면 굉장히 크로스는 날카로웠어요. 김민준이 뒤쪽으로 공다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려줬고 펀칭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차강 선수가 이 공격진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을 잡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쓰러져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체 투입된 최우백 선수와의 경합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주한 수원 축구단 전반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그 정면에서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공다위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공다위가 한번 직접 때려봤. 지금은 루안이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었고 이 태클이 좋았습니다. 김재민 선수가 중원에서 수비가 남은 지금 계속 공이 지금 뒤에서 돌고 있는데 이때 끊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더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황지훈 크로스 아주 좋은 골! 만의 골이 나왔습니다. 경주와 수원 축구단 조진의 득점. 스코어는 2-1. 조진 선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온다고 보고 헤딩을 한 모습이었는데 아쉽게 이 반대편에 선수가 없던 모습입니다. 지금 크로스 장면은 황지웅의 크로스 그리고 조우진의 마무리였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공간만 생기면 경주한 수원 축구단도 위협적인 또 공격 장면을 만들 수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붙였습니다. 헤더 반대편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조우진 왼쪽 측면 경주한 수원 박스 안쪽으로 붙였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지금은 김영욱의 헤딩이었습니다. 역시 높이가 있는 김영욱을 노린 크로스를 올리면서 좋은 헤딩 상황까지 만드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 공다위 선수의 이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김영욱 선수가 머리에 맞췄습니다만 이 공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반 동안 수비 헤더 빗 맞았어요. 오히려 역습 기회 김혜수 축구단 공격 숫자 셋 수비 숫자 셋 오른쪽 측면 루카스 크로스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굉장히 좋은 이 크로스가 연결이 됐더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날 뻔했습니다. 왼쪽에서 경합 상황 치열합니다. 선수들 조금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이 아무래도 이 두 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합 상황에서 선수들이 조금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지금 흐름이 지금 전반과는 반대로 경주한 수원이 굉장히 여유로운 흐름 패스 패스 루안 루카스를 받습니다. 박스 왔죠. 루카스 쭉 이 공이 들어갔습니다. 루카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1. 이 공이 지금 흐름이 지금 전반과는 반대로 경주한 수원이 굉장히 여유로운 흐름 패스 패스 루안 루카스를 받습니다. 박스 왔죠. 루카스 쭉 골! 이 공이 들어갔습니다. 루카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1. 이 공이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1실점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압박을 하고 역습을 나가는 이 과정이 차강이 높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오늘 배천석 선수가 득점까지 올려줬고 이렇게 경합하는 장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 헤딩 경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격해질 필요 없는데요. 네, 조금 진정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출혈이 나고 있어요. 서명식 선수가 코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지혈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 높이 떠있는 공을
안에 손에 네. 맞으면서 출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사쪽 슛! 골! 들어갑니다.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사쪽 슛! 골! 들어갑니다. 최후배! 지금 굉장히 좋은 역시 용병술이 통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성효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다 이렇게 루카스 선수의 골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서보원 감독의 용병술도 이 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이 조진 선수 졌고요. 이 최우백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의 이 플레이로 인한 퇴장인 것 같은데 일단 득점은 올려졌고요. 뒤쪽에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 경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뒤쪽에 김해시청 축구단 선수 한 명이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뒤쪽에서 좀 접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느린 장면을 보시면 네 그렇죠. 확실히 접촉 장면이 있었어요. 루안 터치냈어요. 중앙에서 루안 무리하지 않습니다. 루카스 연결이 됐는데 루카스 슛! 막혔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옵사이드가 아니냐 이러면서 플레이를 좀 멈췄었는데 그대로 플레이는 진행이 됐고요. 네, 선수들 지금 선언이 확실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주는 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 근데 부심의 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스가 이걸 마무리를 못 지어 일단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렀습니다. 루안 슛! 막혔습니다. 골키퍼 정면 앞쪽으로 길게 차줬어요.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김해시청 축구단과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경기 스코어 3-1 이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김해시청이 1라운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 모습의 공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경주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많았고 이 수비에서의 집중력 지난 경기와 이어서 이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앞으로 남은 경기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창대 선수의